네, 저는 월드비전에서 일한 지 12년 차 되는 후원 상담가 유하정입니다. I never knew it could be so easy. 우선 저는 저희 후원자님들 정말 존경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내가 처지를 알아서 도와요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,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할 때 내가 받았으니 나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봬요. 아유, 그냥 이거는 그냥 사람으로서의 의무죠 막 이렇게 쿨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. 또 그걸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. 저희 후원자님은 진짜 멋있으세요. 아, 진짜 멋있으세요. 나는 월급 오르면 후원을 늘리기로 결심을 했어요. 월급 올리면 적금은 늘리는 게 아니고요. 후원을 늘리시더라고요. 승진하면 후원을 늘리려고 했는데 아, 이번에 승진이 됐어요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, 그게 진짜 삶을 떼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. 후원자님의 삶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아, 이제 삶이 변화하는 거더라고요. 네, 후원자님 혹시 뭐 이렇게 월드비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? 요즘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. 내가 도우면서 더 좋죠. 애들 변해가는 이야기 들으니까 좋네요. 내가 구호 현장에 갈 수 없는데 거기 가서 가장 어려운 애들 손잡아줘서 고맙다고. 내가 거기 가서 마음은 있지만 일을 못하잖아요. 제일 쉬운 거 하는 거예요, 돈 보내는 거.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세요. What it means to now be. 후원자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관이 월드비전이기 때문에 후원자님으로 인해 사랑받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가고 그렇게 아이들의 세상이 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진짜로 아이들은 변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시작해 주세요. 후원을 멈추는 후원. So I give you